네, 가볼까요? Come see the can. 뭔 소리예요? 보고 있다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탐이 본다. 보고 있다 하고 싶으면 좀 다른 표현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om sees a can.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 오케이. 원래는 C인데요. 원래는 C를 썼는데, Tom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Tom은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he나 she나 it이 어떤 행동을 하자 할 때는 여기에다가 하다시에 s를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쵸. 오케이. Tom kicks the can. Bang bang. 그래서 CK는 오케이, NG는 그래서 뱅된 거죠. CH는 뭐 소리 나나? 아, SH가 쉰 줄 알았는데 CH가 쉰.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다음 kicks the pan, can, bang bang. 그러면 이게 뭐죠? 오케이, 원래는 뭐였겠어? 킥이겠죠, 킥. 그렇죠? 근데 he가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 또 하다시에 s 붙였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영어 이게 뭐죠, 이거? 그렇죠, 더죠. 아까 그 깡통.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our can hit the window. Clang, 그렇죠. The can hit the window. clang. The can hit the window. Clang, clang. Clang, clang. 그래서 TS는 무슨 소리 나던 거예요? To가 되죠. To가 하기 힘드니까 hit. 그다음에 WI는 we. OW는 home. 어? 오케이, 뭔 소리죠? The can hit the window, clang clang. 까먹었어요. 지금 이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더 캔은 그 깡통일 거고, 그다음에 더 윈도우는 그 창문이니까 얘가 뭔 뜻이겠어요? 그 깡통이 그 창문을 뭐 이거 보니까 이거 또 S 붙였으니까 하다시네. 그래. 그러면 더캔 히트 더 윈도우가 무슨 뜻이겠어? 이게 치다라며 치다. 그럼 누가 뭐 한다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대요. 여기 그가 히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 누가 더 캔이 뭐 한다. 히치 안 되잖아. 어? 오케이. 단어랑 선생님 문장이랑 같이 학습시키자. 옛날에 따로 학습시키다가 하도 니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단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어. 도와줄게. 그렇죠? 니들이 이렇게
문장을 잘못 익히고 단어를 못 익히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잘 아는 채빈이 똑똑한데? 오케이. 그래서 뭐? 탱글탱글한 게 뭐였어? 기억이 나야지. 그런 거 하는 게말 배우는 건데. 됐습니까? 다음 문장. man is inside. Okay. A man is inside. A man is inside. 그래서 아이는 E. E, 아이는 R. I, I, E 어종의 E, I, E 어종의 I. 뭔 소리죠? 태빈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어제부터, 어제 선생님이 학습 기록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어제 단어 배우는 시간 그러면 눈으로 봤단 얘기네. 소리 안 내고. 소리 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식으로 단어 학습 들어가서 하세요. 목록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안 들어가고 그냥 봤단 말이죠, 그냥.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채빈이가 어떻게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서 공부했단 말이죠, 보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왜안 합니까? 이거 왜안 합니까? 이거 왜안 하고요? 아, 이거는 못 하는구나. 알겠습니까? 이것도 하세요. 스피킹 이즈 스피킹. 이거 하 채빈이 이거 하면 좋겠다. 그폰앱 열어보세요. 이거 아직 안 해봤어요? 뭐 새로운 게 생기면 이게 뭔가 궁금하지가 않는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예, 스피킹이라고 있죠. 항상 공부는 전체 구간으로 하세요. 위에 눌러서 스피킹 찾았어요? 눌러보세요. 그것도 하세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